지금 거의 뭐 총소리, 대포소리 장난 아니에요. 지금 7시부터 축제라고 해서 축제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. 대포 같은 걸 엄청 쏴요. 아, 폭죽인 것 같은데 폭죽도 엄청 소리가 커. 그러니까, 대포 같아. 깜짝 놀랐어. 아니 몰타 돈이 많은가 봐요. 동네 축제 하는데 이렇게 폭죽을 많이 쏜다고요? 20분째. 이 거리 곳곳을 퍼레이드가 지나간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거리도 꾸며놓은 거거든요. 시작점이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 폭죽이 터진 곳이 있어가지고 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봐봐, 사람들 저렇게 다 그냥 발코니에 서서 기다린다니까? 자기 집 앞으로 오기를? 아니야, 시작점을 가야 돼. 오! 이렇게 와, 장난 아닌데? 처음 봤네. 아니 보이겠어요? 도대체 어딥니까? 막 종소리 계속 울리고요.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. 근데 그런 거 치고 도로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. 너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가지고 엄청 평화로움. 뭐야 어디야 대체? 여기 막다른 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시가 막다른 길입니다. 그냥 소리만 무작정 따라왔더니 어딘지 모르겠어. 사람이 종치는 거야? 대체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? 그 연기를 봤을 때 꽤나 멀리 떨어져 있긴 했어. 아 그래? 어. 난 여기 바로 근처인가? 아니 소리가 너무 크니까. 어?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거기에는 프로세션이 있을 거다. 근데 프로세션이 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게 퍼레이드를 말하는 걸까? 퍼레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사실. 그게 프로세션이 뭐지? 아 그 첫출 한번 가보자. 어? 저 사람들 축제 즐기러 온 사람처럼 입었는데 뭐지? 알 수 없다. 원래 있는 푸드트럭일까? 아니면 축제를 위한 푸드트럭일까? 근데 여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? 뭔가 되게 파랗고 빨갛고 약간 진한 옷들을 입고 있는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여기 지금 퍼레이드 하는 거 맞는 것 같아. 이거 막아져 있잖아. 그러니까 길 통제하고 사람들 저기 광장 앞에 엄청 많아 보이는데? 근데 아까부터 내내 저런 똑같은 폭죽이었으면 사실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. 그냥 한번 퐁. 퐁 했다가 약간 소리만 와 상상력만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을 뿐. 그러니까 뭔데 뭔데 소리는 엄청 납니다. 축제긴 축제인 것 같아요. 와 뭐야? 여기였어요. 여기? 시작했습니다. 아까 했던 거는 호레이가 지나가는가 봐요.
일단 저희가 여기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저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불꽃 축제는 미뤄져서 오늘 하는 게 맞고, 그리고 이번 주는 프로세션이라는 종교적인 행사라고 합니다. 제가 무교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. 그래서 프로세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. 저도 궁금하네요, 이게 뭔지. 마을마다 진행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 여기 타르시엔에서 이번 주에 하고,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마을에서,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마을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아니, 저희 집 앞에 있었으면은 퍼레이드가 지나간 것 같아요. 그 퍼레이드가 뿌리고 간 꽃가루들이 있다고요. 근데 원래 없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나갔다 오니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아저씨 말이 맞았어. 거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, 여기를 지나간다고. 내 말 안 들어. 예, 점등식 했다. 와. 저렇게 수동으로 켜는 거야? 아저씨 켜주셨어. 사다리 들고 열심히 가더니만 오전에 그렇게 조용했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거리는 진짜 화려하네요. 아니, 퍼레이드 놓쳤다고요 우리. 퍼레이드의 흔적을 찾아서. 여러분, 지금 퍼레이드가 오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퍼레이드 놓쳤다고 지금 밤새 시달릴 뻔했어요. 고마워. 아니, 제가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. 집으로 지나가느라고. 와, 아, 깃발 무겁겠다. 뒤에 말팅밴드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? 어. 근데 왜 깃발이 다 색깔이 다르지? 프로세션이라는 행사입니다. 이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오고 있어요. 와, 뒤에 사람 많다. 아기에 좀 잉태한 딸 아니야? 엄청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가요. 아, 뒤에 마칭밴드가 같이 따라온다, 그지? 저기가 저희 테라스예요. 네. 그러니까 볼 수는 있었지. 그치. 성인들은 다 엄청 차려입고, 응. 여자들도 드레스 막 이쁜 거 화려하게 입고. 근데 뭔가 그 카톨릭, 내가 원래 찬송가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그 카톨릭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들으니까 되게 뭔가 정화되는 느낌? 그 아, 혼자 정화하고 왔어요? 그 바르셀로나의 그 소매치기에 대한 공포와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,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정말 안심하면서, 아, 이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안식을 얻고 왔습니다. 아, 저희 또 뭐해? 뭐야, 아직 안 끝났어? 흔들질 않네. 이게 퍼레이드지 뭐야? 사람들 왜 퍼레이드가 없다 그래? 아까 그 깜짝이야. 내가 밟은 거 같아. 아, 여기 애들이 죄다 그 콩알 타는 애들 같아서 그걸 밟으니까 깜짝 놀라겠네. 죄다 터뜨리고 다니네요. 어딜 가나 애들은 똑같아요. 또다시 축제 현장 속으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. 아니, 나 이런 밴드 음악 좋아. 나도 되게 가슴을 울린다랄까? 자, 또 밴드 생활 경력 있지 않습니까? 재즈 밴드. 밴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굉장히 나이 드신 분까지 뮤지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네. 성당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여기도 다 모여가지고 저기 가는 거 아니야? 그 우리 광장? 그러니까
시작을 알리는 건가? 고기 대장이요. 걸으면서 마침밴드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. 멋있다. 재밌네요. 화이탄 아이들. 하이. 밤이 되니까 좀 더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. 여기는 제일 더 편하여. 어떻게 솜사탕 하나 들고 와? 어. 얼마야? How much? 50. 오, 땡큐. You're welcome. 아니 엄청 커. 엄청 큰데 모양은 안 예뻐. 모양이 중요해? 우리나라 진짜 엄청 예쁘게 만들잖아. 땡큐. 와, 엄청 큰데요? 어때, 맛있어? 포션. 아, 다시. 뭐 하시는 거죠? 쿠션 만들려고 했는데 콧물 같아. 아 더러워요. 아까 들은 첩보에 따르면 9시에 더 큰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. 다시 글로 가는 중이에요. 역시 축제는 솜사탕이지. 진짠 말리 먹네. 아니 뭐 솜사탕. 솜사탕 먹다가 싸우는 중. 어! 와! 예쁘다! 어, 진짜 예쁘다. 크리스마스 같다. 그러니까. 공기탕, 아니, 호알탕 누가 줬어? 헐, 벌써 반이 됐어. 이것도 슈거쇼크일 것 같아. 근데 엄청 빨리 먹었네, 많이. 많이 불꽃놀이 좀 보면서 먹으랬더니 다 먹고 있어. 아직 많이 남았어? 7시에 딱 퍼레이드가 시작하는 줄 알고 막 후다닥 나와 좀 정신없게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뭔가 좀 축제 분위기도 막 이제 달아오르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 퍼레이드, 뭐 마칭밴드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마칭밴드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건지 끊임없이 계속 나오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집앞 광장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집앞 광장을 지나면서 노래 끝나니까 막 폭죽도 터지고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일정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몰타 영상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잘 보인다. 와, 집에서 보입니다. 불꽃 축제. 보이긴 하는데 엄청 조그맣게 보인다. 진짜 엄청 쏴댑니다. 밤 내내 쏟고 있어요 지금. 끝났나? 끝났나?